안녕하세요, 여러분. 레이나 맘입니다. 언박싱. 오늘 같이 언박싱 할 거예요. 와, 굉장히 커가지고. 얍. 작은 것부터 귀여워. 귀엽다, 귀엽다. 요거는 수저 받침이구나. 수저 받침. 수저 받침 6개 깨지지 않았습니다. 이거는 작은 공기. 저는 밥공기가 너무 크면 싫더라고요. 근데 딱딱 적당하네요. 좀 조그매가지고. 오, 색깔도 너무 예쁘다. 자, 그 다음이, 그 다음이 요게 이제 조금 더 큰 국대접이구나. 요거보다 조금 더 큰. 국 해도 되고, 습 같은 거 담아도 되고. 그래서, 요것도 6개. 작은 접시. 굉장히 작아요, 이거는. 요것도 이게 네 개네. 4개. 네. 그래서 아까 그 굉장히 작은 요 접시가 똑같이 6개고요. 똑같이 6개. 앞접시로 사용해도 되고, 또 작은 반찬을 담아도 되고, 또 뭐 요거랑 요렇게, 요렇게 양식 낼 때는 요렇게 또, 전체 요리 담아서 요렇게 내도 될 것 같고요. 요렇게 사용해도 되고, 저렇게도 사용해도 되고, 괜찮네요. 그 다음에,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접시가 요렇게 두 개 더 들어있어요. 요거는 스티커예요. 전부 다 띄워야 될 거. 요거는 큰 거. 아, 요거 마음에 들어요. 큰. 뭐, 갈비찜 담아도 되고, 샐러드 담아도 되고. 또, 요 색으로. 요건 스티커예요. 모양 아니고. 그 다음에 요거는. 사각 접시라고 했는데요. 이렇게 사각 긴 거.
이렇게. 요거는 뭐 생선 담아도 좋고 초밥 같은 거 이렇게. 초밥, 김밥 이렇게 담아도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요. 케이크 같은 거 몇 조각 이렇게 디저트 내기도 좋고. 이것도 사각 접시. 오, 이것도 사이즈 너무 좋으네요. 뭐 잡채 같은 거, 나물 이렇게 해서. 또 뭐 양식 먹을 때는 스테이크 같은 거 같이 담아서 내도 좋고요. 동그란 접시. 동그란 접시. 아까 그 사각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테두리가 딱 되어 있는 사각 접시랑 비슷한 이렇게 접시가 두 개. 이거는 조금 더 큰 사이즈. 조금 더 큰 사이즈. 그 다음에 머그컵. 머그컵 6개. 이렇게 하얀색, 빛. 하얀색은 아니고요. 약간 회색, 청회색빛이 나는 하얀색에 가까운 청회색빛. 요거 빛이 좀 오묘해요. 요렇게 해서 3개, 3개, 6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.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고. 이렇게 해서 머그컵부터 아주 큰 접시. 요 원형 접시 괜찮죠?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. 이렇게 세트로 요거 딱 가지고 있으면 손님상에 낼 때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. 요리를 더 빛나게 해줄 것 같고, 디자인이 일단 너무 깔끔해요. 신혼부부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, 그릇 너무 오래돼서 그릇 한번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을 기회일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디자인이 깔끔해서 어떤 요리와도 한식에도 괜찮을 것 같고, 양식을 담아도 괜찮을 것 같고, 샐러드나 스파게티, 스테이크 담아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저도 이렇게 풀 세트로 이렇게 그릇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. 너무너무 신납니다. 아마 상차림 할 때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ODK샵 무료 배송에 미주 최저가라고 하니까 가격도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. 필요하셨던 분들은 지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케첩시들도 굉장히 예쁘고요. 사각 큰 거,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이렇게 있어서 그냥 스파게티 이렇게 먹을 때도 좋고, 저는 요거 잘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아주 예쁜 접시들, 큰 접시들도 이렇게 있고요. 여기는 제가 이제 작은 거 모아놨는데, 요거는 밥공기 6개, 국그릇 6개 이렇게, 또 요거 창기로 써도 되고 개인 접시로 써도 되는 요 접시가 6개 있는데요. 이거 6개씩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의외로 용도가 좋더라고요. 이게 완전 밥공기처럼 생기지 않아서 요거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받쳐서 제가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여기에 수정과 같은 거 내기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. 또 여기에 저는 이제 밥도 푸지만 요게 계란찜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계란찜 물에 풀어서 여기에 다 담아주고 요거를 이렇게 덮어서 계란찜을 전자레인지에다가 하셨다가 그대로 이렇게 받침으로 하고 이렇게 계란찜을 또 내는 거예요. 그러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이렇게 요 그릇이 밥공기인데 크지 않고 사이즈가 작아요. 그래서 이 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내셔도 되고, 또 머그잔도 받침으로 요거 이렇게 세트로 쓰셔도 좋거든요.